Premieres, premieres, premieres.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최초 공개로 예약된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비공개, 일부 공개, 회원 전용, 공개, 인스턴트, 프리미어스 동영상으로 설정이 있는데요. 저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일단 비공개로 올린 뒤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온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를 하는 편인데요. 가끔은 프리미어스 예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시간 채팅도 할 수 있고요.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이 조금 길다던가 편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영상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 바로 프리미어스로 공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구독자분들이 알림 설정을 하고 미리 클릭을 해도 조회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하고 계시죠? 프리미어스 예약을 하실 때는 날짜와 시간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로 기본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고편이라고 내 영상을 추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볼 수 있는 영상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 전에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만약에 늦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보다가 영상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시청을 하시면 되고요. 최초 공개를 할 때는 영상이 몇 분 짜린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시청 시간을 채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더 유리하겠죠. 시청 시간을 빨리 채우시려면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하셔야 하고 채팅을 많이 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아무 주제 없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감이 되고 좋아할 만한 컨텐츠로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특이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제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목 설정도 중요하니까 대충 기재하지 마시고 유익 키워드를 잘 조합해보세요. 그럼 잠시 뮤엣님의 노래를 들어보실까요? 최근에 뮤엣님이 구독자 2,000명 돌파를 하셔서 이벤트도 하셨죠? 실시간 채팅을 하느냐고 키보드 소리까지 녹음이 돼버렸는데요. 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뮤엣님 챌린지를 하면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던 거고요. 우리 뮤엣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최초 공개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발음은 프리미어스입니다. Premieres, premieres, premieres. 이거의 뜻을 알아보니까 시사회라는 뜻이라네요. 영화 시사회가 생각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